50원. 어, 야, 지가 아니지? 너 늦을 뻔했어. 뭔 일 있었냐? 나 오늘 자판기에서 650원 벌었다. 아, 누가 경제학과 스크루지 아니라 할까 봐. 수업 시작할게. 저건 석식이 며칠치야. 절약은 모르는 절약. 엄마. 절약밖에 모르던 내 대학 생활의 첫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과제 하나 낼게요. 한 달 동안 만 원으로 살기. 어, 웬일이니? 아니에요. 아니, 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벽에서 살아요. 이번 과제 너한테 개꿀이겠다, 진짜. 아, 당근이지. 먼저 간다. 예. 너 장기야 맞지? 경제학 개론 수업 듣지 않아? 나 너랑 하고 싶어. 뭘? 뭘 나랑 해? 만 원으로 한 달 살기. 이 과제 나 너랑 하고 싶어. 근데 이런 데 와도 돼? 너무 비싼 데 아니야? 어, 괜찮아. 여기요. 아, 네. 그 늘 먹던 걸로 두 개 주세요. 네. 두 개. 감사합니다. 아싸. 자, 10분 안에 못 드시면 돈 내야 됩니다. 네? 시간 드릴게요. 네, 시간 드릴게요. 자. 갈게. 태아야. 어. 태아. 아, 배. 기아야. 어? 화장지가 없어. 화장지. 이거 써. 부드러워. 고마워, 기아야. 현영이와 함께 지낼수록 나는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나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올인을 하기로. 안녕하세요. 모범택 씨? 뭐야, 봉사활동 간다며. 어? 거기는 봉사활동 집이야? 서울 구경이지. 야, 잠시 잠깐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잠시 명예는 아이 씨대로 내버려 놔. 미주 to your eldon your 8시 yes.